금강연아입니다. 3년 반 동안 머리를 기르셨고요.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많은 머리를 한 번에 자를 것 같습니다. 아, 저도 항상 영상 찍기 전에 떨리는데 오늘은 더욱더 떨리는 날입니다.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. 아무래도 영상에 나오시는 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나이는 26살이시고요. 방사선사입니다. 그리고 그 머리를 지금 3년 넘게 기르신 건데 3년 전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기르신 거예요? 네, 맞아요. 머리 관리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3년 반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스타일. 자, 그리고 1인칭 반응이 너무 좋아서 1인칭을 사용할 거고 변신! 와, 머리가 엄청 길어요, 여러분들. 자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! 잘린 거 머리 아직 못 보셨죠? 네. 여러분 대박이에요. 만져보세요. 뭐. 엄청 커요. 미네요, 진짜. 그죠?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. 잘라볼게요. 기분이 어때요? 후련해요. 어느 순간 기르다 보니까 자르기도 좀 아깝고 그랬더라고요. 아... 어느 정도 기르고 자르려 했었는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? 다들 막 5cm만 잘라라 조금만 다듬어라 엄마도 긴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. 와,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구나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느낌 벌써. 지금 어때요? 거울 보니까? 아직은 잘 모르겠어. 이제 남자 여자 리프컷이라고 하죠. 그리고 테슬컷.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앞쪽은 여성다운 느낌을 강조를 하고 뒤쪽은 좀 중성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을 만드는 것 같아요. 이런 느낌. 자, 이제 이거 베이스로 뒷머리까지 잘라볼게요. 이거 머리 자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머리 감기? 이렇게 소소합니다. 저 언제부터 아셨어요? 몇 년 된 것 같은데 영상이 묘하게 재밌더라고요.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찾아보고 그래요. 감사합니다. 하긴 여러분들 저 사실은 지금 해보니까 6년 됐어요. 진수하게 됐네요. 화석이야, 화석.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? 그 남자분 머리 기신 분. 아, 기부하시는 분? 네. 이제 1인칭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나온 것 같기는 해요. 이제 여기서 머리를 말리고 좀 더 러블리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질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테는 갖춰져 있는데 예쁜 곱슬을 가지고 계셔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. 대박, 대박이에요.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변하실 줄 몰랐는데 결과물을 공개할게요.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
다음에도 따뜻한 소식 있으면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.